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불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면 그 이제 연기 조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다 어떤 적절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하는 행동도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현재 일어나는 건또 과거에 했던 우리가 했던 행위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하는 행위는 또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되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되게 이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게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또 그것이 무슨 뭐 절대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행해오던 그 행동, 행위, 마음 상태, 마음의 그런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고 또 현재 우리가 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또 미래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를 좀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어떤 마음은 또 행복으로 인도하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서 괴로움을 주는 그런 방향은 이제 점차 버려나가고 우리에게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계속 개발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뭐 불교를 이제 접해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불교는 대체로 이제 약간은 좀 기복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다른 일반적인 종교 비슷하게 어떤 보살,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그 여러 보살들을 꺼내서 그런 보살들의 의지함으로써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원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또, 누구나 지혜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원래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때가 묻은 거죠, 한마디로.